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태성입니다. 다양한 보고서 작성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우편물 레이블 보고서. 우편물 레이블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우편 발송을 위해서 편지 봉투에 붙일 레이블을 작성하는 거죠. 요즘 뭐 레이블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편하게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액세스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 좀 알고 가시고요.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 이용한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. 바로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건 직접 한번 작성해 보기로 하고요. 자, 바로 이제 우편물 레이블, 바로 이 부분이죠. 레이블 와서, 자, 여기서 뭐 제품 크기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. 다음, 그 다음에 글꼴, 글꼴 크기, 두께, 뭐 텍스트 색, 그 다음에 예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 우편 번호가 필요하죠. 그 다음에 우편번호 다음에 뭐가 필요하나요? 주소, 회사명 있으면 되겠죠? 아, 주소가 먼저 나오면 되겠네요. 주소 나오고, 그 다음에 회사명, 여기 있네요. 회사명. 그 다음에 성명. 그죠? 그 다음에 성명 다음에는 우리가 귀하라고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. 누구누구 귀하. 이런 식으로. 됐죠? 그 다음에 다음. 그 다음에 정렬 기준, 뭘로 할까요? 성명으로 정렬 기준 하고요. 다음, 그 다음에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, 또 수정도 가능하고 마침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지금 본대로 우편번호하고 주소, 그 다음에 회사 이름, 그 다음에 누구누구 귀하,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. 간단하죠? 자, 이건 간단해서 한번 해봤고요. 이 우편물 레이블 보고서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가겠습니다. 자,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, 그 다음에 거래명세서,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서식 없는 경우가 있는데, 얘는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, 입력하는 부분이 많아서 얘는요, 바로 이거거든요.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인데, 거래명세서,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기에서 업무 문서 양식 만들기죠. 여기 들어와서 이제 거래명세서 다음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걸 다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그 우리 교재로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시간 관계상, 자, 방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에서 요 부분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누르고 넘어가서 두 번째 양식에 필요한 바운드, 여기서 단추 눌러서 선택만 해주면 돼요. 얘들은. 그 다음에 또 다음 누르고요. 그 다음에 정렬 순서 주면 되고,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화면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죠. 이게 다음, 지금 얘를 입력하지 못해서 못 넘어간 건데, 입력하고 다음 누르면 이제 아까 그 화면이 나오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. 거래 명세서. 그 다음에 거래명세서를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디자인 보기를 한번 보시면, 보세요. 굉장히 복잡하게, 그죠? 굉장히 디자인하기 힘들겠죠?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우편엽서 보고서도 마찬가지거든요. 얘도 좀 입력할 게 있어서 가겠습니다. 얘는 이제 우편엽서 마법사예요. 바로 얘는 이제 이렇게 우편엽서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일단 닫고요. 자, 얘도 마찬가지로 우편엽서 마법사 누르고 난 다음에, 자, 우편엽서, 그 다음에 다음,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바운드 필드 입력해 주면 돼요. 자, 요거는 또 우리 본문 내용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여기죠. 여기서 보낸 사람 주소, 그 다음에 회사, 그 다음 우편번호 입력하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다 해주게 되면, 그 다음에 정렬 기준 주고, 그 다음에 보고서 제목 입력하고 난 다음에 마침을 눌러주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. 됐죠?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따라하기 파일을 가지고 시간 날 때 하나하나 입력해서 작업해 보시면 되겠죠. 자,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. 크로스탭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개념만 좀 잘 알고 가시면 돼요. 그 여러 개 열로 이루어진 보고서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열마다 그룹의 머리글, 바닥글, 세부 구역,
각 열마다 표시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보고서를 가로와 세로 방향, 그죠? 그룹화한 다음에 합이라든가 평균, 개수 등의 계산 작업 할 수 있는 거고, 또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서 구름 머리글 바닥글, 또 세부 구역이 각 열에 표시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레코드 원본으로 그 크로스탭 커리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. 그래서 크로스탭의 크로스탭 보고서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보고서 작성 시간에 우편물 레이블 보고서는 직접 한번 해봤고요.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, 거래명세서는 입력이 하는 게 좀 많아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렸고, 우편엽서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. 자,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보고서 작성 기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